어때? 괜찮지? 서둘러 봐도 이 집 맞는 데가 없다니까. 아, 네, 뭐 괜찮긴 한데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이런 집은... 여기 싸. 보증금 50에 월 15면 되는데. 예? 15요? 아니 왜 이렇게 싸? 어디 하자 있는 거 아니에요? 아이, 그런 거 없다니까. 온수도 잘 나오고 전기도 안 끊기고. 어, 봐봐, 테레비도 잘 나오잖아. 아, 그래도 뭔가 찜찜한데. 아이, 싫은 말아. 총각 말고도 이 집 들어오고 싶은 사람 줄 섰으니까. 잠깐, 계약할게요. 계약하면 되잖아요. 아유, 잘 생각했어. 자자, 그럼 여기 사인하고 오늘부터 바로 입주하는 걸로. 이걸로 짐 정리는 대충 끝났고 나머진 내일 마무리해야지. 그나저나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한데 하자도 없다면서 왜 이렇게 싼 거야? 서울 한복판에 이 가격이 말이 되나? 응? 뭐야 이거? 고장 났나? 에이씨, 하자 없긴 개뿔. 입주하자마자 아주 지랄 연병을... 어? 여기서 나가. 뭐야 씨발 귀신! 나가! 아우씨,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어쩐지 찜찜하더라니. 아, 저기 잠시만요. 아줌마, 여기 하자 없다며요. 아니 입주하자마자 귀신이 나왔는데 없긴 뭐가 없어요. 네? 귀신 나오는 게 왜 하자냐고요? 아, 아니요, 차별하는 게 아니라... 네, 그렇긴 한데... 아니요, 깎아달라고 전화드린 게 아니라... 네, 그죠... 네, 죄송합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아, 맞다! 전등 고장난 걸로 따졌으면 됐는데! 아씨, 그 얘기할 때는 안 떠오르고... 하긴... 그래도 뭐, 이 가격에 이런 집 못 가는 건 사실이니까... 나가라니까? 이제 와서 밥 뺄 수도 없는 노릇이고... 그렇다면 결국 당분간은 여기서 저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건데. 아, 저기 안녕하세요. 그 저기 혹시 처녀 귀신이신가요? 나가. 네? 나가. 어쩌지 씨발. 초등학교 이후로 또래 여자랑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건지. 맞아. 그러고 보니 여자랑 대화하는 게 어색할 때면 우선 공통된 취미에 관해서 얘기해보라고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. 저... 그... 혹시... 롤... 롤 하세요? 아, 괜찮으시면 그... 칼바람이나 한 판... 조졌다... 설마 롤 안 하나? 어쩌지? 괜히 분위기만 더 험악해진 것 같은데. 침착하자. 그렇다면 좀 더 여자들이 좋아하고 공감할 수 있는 취미를... 저기 그럼 혹시 오버워치 좋아하세요? 뭐? 아, 제가 그 옵치는 그 시즌 1 때부터 한 고인물이라. 그 저기 탱커가 주픽이긴 한데 포지션 겹치시면 딜이나 힐도 가능합니다. 야. 네? 너 씨발 모쏠이지. 아, 그걸 어떻게? 어떻게는 뭘 어떻게 해야 새끼야. 씨발 남의 말 들을 생각은 1도 없이 그저 지할 말만 따박따박 처하는 것만 봐. 딱 나오는구만. 아니 나가라고 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든지 싫으면 안 나갈 거라고 대답이라도 하든지. 누가 찐까새끼 아닐까 봐 좋게 관심도 없는 게임 얘기만 하라 죄행을 처하고 있는데 못 알아채는 게 증신이라고 생각 안 해봤니? 그렇지만 저는 여기 돈 내고 들어왔는데. 그리고 어? 사람 앞에다 두고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는 건 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? 씨발 진짜 기본 매너라는 게 없냐? 사회생활 안 해봤어? 죄송. 에라이 씨 못쏠 아다 새끼야. 그래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라. 더러워서 내가 나간다. 그렇게 나는 세계 최고의 천여귀신 퇴마사가 되었다.